혜민 스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과 명언들로 유명한 스님이십니다. 사람들이 힘들 때 혜민 스님의 명언들을 많이 찾아본다고 합니다. 살면서 힘들 때나 지칠 때, 심심할 때 책을 보게 되는데 혜민 스님의 책을 읽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진다고 합니다. 혜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 책이 유명합니다. 또 혜민 스님은 유명하신 만큼 그의 출가를 했던 이유도 네티즌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예전에 어떤 매체에서 혜민 스님의 출가에 대해서 얘기를 다뤘는데요. 그가 출가를 결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혜민 스님은 미국 UC 버클리, 하버드대 대학원 석사, 프린스턴대 박사 과정을 마친 스펙이 뛰어난 스님입니다. 하지만 혜민 스님이 말씀하시길 하버드대 같은 학력은 중요하지 않다면서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며 자신도 20대에는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며 연애 또한 했다고 밝히며 많은 이들의 생각과는 다른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혜민 스님은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유로 서로의 종교관이 다르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출가 이유에 대해서는 한 친구의 몰래 한 선행을 보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혜민 스님은 자주 봉사를 가는 친구가 알고 보니 에이즈 환자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가서 봉사를 하고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모습을 본 이후부터 자신이 살아온 과거를 돌이켜보게 되고 그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면서 많은 충격과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금의 삶의 기준은 잘못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또 교통사고로 먼저 하늘나라로 떠난 친구들 떠올리며 언제라도 삶은 부서질 수 있는 것이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내가 태어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답답한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자 출가를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혜민 스님은 유학 시절에 지나친 파티 문화와 마약을 보며 기숙사를 나와 돌아다니다가 학교 근처에 저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이 절과 잘 맞고 음식도 맛있고 아침 저녁 참선도 너무 좋아서 이것이 자신의 일인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스님의 길을 걸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혜민 스님의 출가를 한 이유와 스토리를 알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이유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혜민 스님도 현재의 모습과는 달리 예전에는 평범한 삶을 사셨던 일반인이고 그 이후 어떤 전환점이 된 이유로 인해 출가를 하고 현재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따뜻함을 전해주는 분이 되었기에 다른 사람들도 혜민 스님을 보며 많은 깨달음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